어떻게 대학원이든 그것도 뭐 법적인 법률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정치외교과에서 이 인턴 확인서로 과연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금 썸네일에도 지금 있듯이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김태형 기자님. 네. 요거 아마 태현이가 너무 잘할 거예요. 네. 오늘 이것 때문에 저랑 아마 제가 연락이 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할 거예요. 그치? 네. 파이팅! 갑자기 부담이 되네. 편하게 해주십시오. 아, 일단은 제가 네. 저렇게 제목을 잡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거는 이제 조범동 씨 재판에 나온 얘기예요. 네.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공모가 된 부분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네. 네. 오늘 이제 조범동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범동 씨가 거의 비슷한 판결이 나왔는데 특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무죄를 때린 이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 그 부분 썸네일 김태형 기자님이 뽑아주셨는데 네. 왜 인터넷으로 해주시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킬러세요, 킬러. 선배님 멋있습니다, 장 선배님. 나는 저기 진유진 변호사님 나 뭐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너덜너덜해지는 게 나. 그래서 이 조범동 씨 재판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썸네일을 잡아보자고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이 혐의 자체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그 조원 씨한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총 16시간 이제 인턴 확인서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인 기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총체적으로 다 그 연장해서 근무를 다 했을 게 많다. 1년 동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2분씩 한 거다. 그렇게 해서 또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일단 네. 검찰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공소장을 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나오긴 나왔다더라. 나오긴 나왔다. 이건 밝혀진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턴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은 또 인정을 했어요. 네. 인턴을 확인을 했는데 16시간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안 났다는 건가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저는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 좀 안 맞는 거예요. 16시간 채우는 건 정말 쉽거든요. 네. 정말 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말이 좀 애매한 것이 인턴 증명서 보면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총 16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 주에 총 16시간이라는 의미인지 9개월 동안 다 합쳐서 16시간이라는 뜻인지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검사가 정확하게 이 뜻이 뭐다라고 만들어주든가 네. 그게 아니면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판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인데 9개월 동안 총 뭐 한 36주 정도 되는데 여기 16시간이면은 회당 12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너무 기계적이고 기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2개월, 아니, 9개월 동안 주 2회 뭐 이걸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개월 동안 총 16시간 이상만 했으면은 사실 이 그렇죠. 문구 장부대로 보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판례 기억하기로는 이 문서 위조 부분인지 허위 문서 작성 부분에서 이게 실체가 있으면은, 사실관계 실체가 있으면은,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유죄가 됐나? 변호사님. 일단 한 가지 네. 정리하고 넘어야 될 게. 네.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게 아니에요. 업무방해잖아요. 업무방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허위 사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에요. 허위 사문서 작성 죄란 게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공문서는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면은 그걸 별도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따로 처벌합니다. 네. 하지만 사문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따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그 자체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다. 그로 그걸 가지고 뭘 사기를 쳤다거나 지금처럼 업무방해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별도로 처벌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네. 예,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네. 근데 이 재판부는 마치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총 16시간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총 16시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9개월 동안 총 16시간을 그 인턴 업무를 못할 이유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만 몰아서 해도 16시간이잖아. 이틀만. 8시간, 6시간 해서 이틀 연속해도 16시간이 돼버려요. 네. 그만큼 이 16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인데, 그거를 9개월 동안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그리고 최강우 피고인이라기보다는 최강우 의원님께서 아, 그 16시간을 채울 때 매주 꼬박꼬박 뭐 두 번씩 해가지고 16시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언제라고 특정은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16시간이다 보니까 뜨문뜨문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메모를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고 특정은 못했을 뿐이지 하여튼 16시간 했다. 자, 그런 취지를 저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네. 그렇게 기계적으로 산수를 해가지고, 아, 9개월을 16시간으로 나눠보니, 한 번에 12분이다.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누가 산수하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 맞춘 것 같아.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인턴 증명서 내줄 때, 그러거든요. 인턴 했는데 증명서 좀 주세요. 그래.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시간 몇 시간 이상이면 돼? 이러니까, 16시간이요. 그래? 그럼 16시간. 이렇게 써서 해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와서 일을 했어. 했는데, 지는 16시간 이상이면 된대. 그래? 그럼 16시간 해줄게. 네. 이렇게 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해서 써줘요, 많이. 네. 인턴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네. 그게 한 총 기간 한 9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몇 번 왔는지도 잘 헷갈리고 몇 시간 했는지도 헷갈려. 그런데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16시간이면 돼요. 알았어? 그럼 16시간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해보니 뭐 10분이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안 걸릴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로스쿨 제도를 굉장히 무시한 것 같아요, 판사님이. 네. 그 로스쿨의 성적이 비등비등한 학생들인데, 네. 이 인턴 증명서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아마 업무방해를 했다. 네. 대학원 안에 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대학원 안에도 과는 있죠. 그 로스쿨도 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인데. 네,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기 일반 대학원에 법학과가 있죠. 네, 아니, 있습니다. 일반 학부에 있죠, 학부. 아니요. 대학원에 일반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제 법학과를 이분이 지금 헌법 전공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가 가방끈 짧아가지고 장동진 기자님 못 당해요. 학사. 아, 대학원만 졸업하고. 네. 제가 다닐 때는 워낙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라 대학원을 갈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대학원 갈 필요가 없었고 대학원 왜 가니?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89학번, 그러니까 제가 88학번인데 그 밑에 89학번부터는 취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원은 무조건 가는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갈 때 이제 제가 이제 91학번으로 이제 95년에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을 저보다 가방끈이 계시는데 가방끈이 제일 기십니다. 이분이 아무도 못 당합니다. 진학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대학원 갈 때 그때 이제 대학원 가는 수요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분명히 두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할까 말까였는데 그때는 가니까 두 명 뽑는데 열 명이 와 있는 거야. 아이고 나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하느라고 요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일반 대학원 그 입학 그 면접하는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면접관? 네, 면접관들이 볼 때는 이 법무부 청맥이라고 하는
거기가 어떤 데냐면요. 그 말이 법무법인이지 그냥 변호사 한 네, 다섯 명인가 정도는 있는 데예요. 제가 잘 아는데. 네.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소규모죠. 그냥 로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예.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시해서 그런데 실제로 서초동에 가면은 그런 법무법인이 많아요. 네, 많죠. 네. 네.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상록도 변호사 다섯 분이 계신데 그냥 다섯 분이 별산제라고 해서 따로따로 네, 그, 네. 그 업무를 보시고 사무실만 공용으로 쓰는 그런 예, 법무법인이에요.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로펌을 따로 만들긴 하시는데 다 네. 따로 활동을 하세요. 네, 따로 네. 따로 계산하는 그런 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16시간 한 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게 입학 면접에 그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거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우리 일반 대학원에 더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걸 이 거기 평가 항목에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의전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미트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네. 대신 성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다면 이제 영어 성적.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접 이렇게 이런 식이고 하도 이제 그 의전원에 대해서 말 의전원하고 법전원 로스쿨에 대해서 그러니까에 대해서 말이 많아 가지고 네. 그 뽑는 거를 되게 원래는 정성 평가 중심에서 이렇게 그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 기준 딱 정량 평가로 다 바꿔 버렸어요. 네. 하다 보니까 정치 외교학과 대학원이네요. 아, 정치 외교학과 대학원. 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했어. 법학과 아니죠? 정치 얘기학과네요. 어쩐지 내가 그냥 법학과로 못 봐, 안 본 것 같아. 더 심각하네요. 네. 아니, 저는 그러면은. 사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턴 증명서로 그게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그러니까 그 일반 대학원의 네. 정치 외교학과에 소양을 쌓는데 네. 아무 관계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다가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크게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재판에 나왔던 변호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후 6시 넘어서 조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와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러면 조언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는 사람도 네네네, 있다면 사실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조언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증언들은 전부 다 배척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그랬죠.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인턴을 하는 게 어딨냐. 정상적인 출근 시간 내에 와야지.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인턴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저기 야간에 많이 해요. 인턴. 네. 야간에 전문화 오는 애들도 있었어. 그렇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 재판부가 채용형 인턴과 그 체험형 인턴을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정식 채용 그 정식 그 근로자로 채용하기 전에 실무수습 단계로 하는 수습을 위한 예. 그런 인턴이야 당연히 8시간 칼같이 지켜서 일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인턴 증명서가 나는 게 아니라 재직 증명서가 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그건 인턴 확인서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체험형 이거는 이제 체험을 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인턴이라 표현도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턴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체험활동 확인서가 정확하겠죠. 체험활동을 네. 했다. 그냥 네. 여기 왔었던 적이 있다 그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엉뚱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판사는 아마도 이 수능 정확하게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82년생. 이런 식의 인턴 확인서 같은 거 제출 안 해도 되는 시절에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01학번 정도인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인턴 확인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인턴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을 전혀 구별도 못하는. 제가 볼 때 이번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인턴이 좀 인턴 제도를 악용하는 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용주가 왜? 사실 저만 해도 우리 저 인턴 되게 놀려먹었거든요. 조금 늦게 오면은 인턴 증명서 안 내준다. 그 부분은 서기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채용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턴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악용을 한 데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고용주들은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악용을 해요. 그래서 네. 아니 채용 그러니까 요 우리 이 사건과는 좀 구별이 돼가지고 다른 법률에 적용될 것 같아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리가 아니고 그 네. 악용하는데 무슨 악용하는 사람이 무슨 법리가 있어요. 명분만 있으면 하지 악용을 악용하지.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뭐 체험활동 확인서 정확하게 여기 법률 법원 요 판결문에 따라 나오면 인턴 확인서가 네. 과연 이 합격을 결정하는 면접관의 결정적으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만큼 합격이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만큼 결정적인 요소였냐? 아닙니다. 아니 대학원 브라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없는 방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설사 한 시간도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오인 착각 부지가 없었다면 이거는 업무 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이제 석사 과정 들어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교수님이 내 제자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 제자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네.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네. 그 했었어요. 이번에도 네.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네. 이분이 나를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약간 좀 보수 성향이세요. 아. 많이 보수 성향이신데 저는 이제 진보적 대표 좀 대표주자죠. 대표주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이분이 되게 걱정을 하신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 헌법관을 놓고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차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여서 그래서 교수님 오케이 너 이제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헌법관이 어떤 건가요? 결단주의인가요? 시미트? 아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느냐 네. 국가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국가는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사회적 개입주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회 행정기관이나 국가 권력과 아니 너무 좀 이상하다. 하여튼 이상 전문적으로 저 진보 쪽에서는 복지국가 아닌가요? 아 그게 네. 그러면 디스당하시고 계신 분들. 아니, 아니, 또 당했어! 농담입니다! 또 당했어! 아, 나 진짜!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 나 또 신윤진한테 또 당했어! 소변사님, 맞죠? 아니, 지금 이야기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산으로 가는 이유는 나를 제시키기 위해서였어. 아, 빌드업을 좀 길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농담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대학원에 대해서 입학 말이었다. 우리 저 시청자들은 지금 왜 웃는지를 몰라요. 저도 지금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사람 웃고 있어, 두 사람만. 지금. 저도 웃고 있어요. 아, 알아봤어요? 네. 김태민이 아니라. 그 결론은 뭐냐? 네, 이 인턴 증명서가 네. 아, 입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 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정적인 근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은 사실 입시 비리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는 일반 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그 영린을 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적으로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입시 비리와 관련된 재판들은 전부 다 유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연속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담당 판사님이 네. 변명을 하길 네. 아 이번에 요즘 중앙지법에 재판 판례를 보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라는 네. 말을 변명으로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에 이거는 그래서 나는 상관없 잘한 판결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사실 입시 비리라고 할 대표적인 사건은 그 승령여고 쌍둥이. 네. 그 아버지가 아예 아이들한테 답안지 답을 외우게 시켜가지고 애들이 그냥 틀린 것까지 똑같이. 그렇죠. 아니 답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것은 비리고요. 그리고 대리 시험도 치지 않았나요? 대리 시험도 있었고요. 네, 그때 그랬잖아요. 숙명여고권. 숙명여고에서 대리 시험 있었나요? 숙명여고는 아니고요. 숙명여고는 아예 그 답안지를 예, 빼돌려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의사 아버지를 둔 사람이 아예 이거 법을 위반해서 이거를 이제 뭐. 교수님이 예. 아마 자기 조교를 시켜서 자기 아들 시험을 대신 치게 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죠. 예. 그런 그쵸. 사례가 있던 경우. 뭐 우리가 입시불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그 면접관들을 뇌물줘가지고 그걸 삶아서 매수하거나. 그쵸. 아, 그 정도는 돼야 입시불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입시비리가 되나 안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까지도 왕창 몰아서 엄벌에 처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엄벌의 처우를 엄중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걸리면 그냥 다 박살이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알지.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정말 좀 안심하고 있었던 게 허위 사실은 상관없고 이 네. 사문서에서 허위 사실은 상관이 없고 과장든 허위든 뭐 문제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장이든 허위든 개입이 됐다면 이게 과연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영향을 미쳤는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이런 인턴 확인서로 어떻게 대학원이든 그것도 뭐 법적인 법률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정치외 교과에서 이 인턴 확인서로 과연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없는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네. 언론 보도에도 보면은 총 16시간을 하루에 한 번에 12분씩 했다. 네. 이게 말이 돼? 라는 내용으로 그냥 프레임을 했어요. 시험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이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어떻게 12분 한 번 할 때 12분밖에 안 해? 인턴은? 그러니까 하루에 12분이라는 프레임을 씌움으로 인해서 그 재판에서는 하루에 12분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변명한 적도 없는데 그런 프레임을 씌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인턴이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그 문자 메시지를 그렇죠. 근거로 삼은 건데 비열합니다. 아니 정말 저는 특히 이상한 게 대학원생이 그 인턴을 일단 활동하는 이유 아니 그 대학생 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인턴 활동하는 거 학생이 인턴 활동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출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제출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건데, 그 연고대 제출하려고 한 건데요. 라고 한 말이 이것이 그 위조라 허위의 그 증거가 된다. 업무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알고 있었다. 사전에. 이걸 네, 제출할 것이라는 것이. 그거를 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인지를 했다고, 그거를 알려가지고 인지를 했다서 공모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